안녕하세요. 다육도박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동네, 까꿍 이쁜 것들, 이렇게 이뻐요. 오늘 바자회가 열렸어요. 1년에 한 번씩 각 지방에서 영광굴비, 또, 저기 강원도에서 와서 또, 깨소금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팔아요. 응? 진짜 오리지널만 파는 데인데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손질하는 것도 있어요. 표고버섯을 이렇게 많은데 2만 원어치 사가지고 말리고 있어요. 씻어가지고 식초물에다가 물 타서 씻으면 속에 있는 때가 아주 쏙쏙 잘 빠지고 깨끗하게 세척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꼭짠 다음에 이렇게 찢었어요. 가위로 뚝뚝 자르고 말려서 저는 가루 내서 음식할 때마다 집어넣잖아요. 오늘 갔다 와서 또 낙지도 사고 낙지 젓갈도 만들 거고요. 뭐 굴비가 엄청 크고 좋은데 영광아줌마가 직접 자기가 손질해서 간수를 해갖고 와가지고 10마리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원래 17만원인데 12만원씩 해서 파는 거 있죠? 그거 사고 기름도 안 붓고 기름도 안 칠하고 또 이렇게 봉지봉지마다 구워가지고 파는 것도 있고, 참깨도 농사진 거 사갖고 왔답니다. 아, 바빴어요. 오늘 거기 가가지고 저 위에 분수대 가서 쇼츠를 좀 많이 찍어갖고 왔네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하고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 시끌시끌하고. 남 얼굴 찍으면 안 되니까 이쁜 데만, 쇼츠로, 꽃나무도 찍고, 거기에 멋있는 거다 찍었답니다. 아, 차들이 엄청 지금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4시쯤 됐나? 아, 오늘은 장바다가 손질하느라고 바쁘네요. LA갈비 제하고, 한우갈비 저하고 또 낙지는 내일 할것 같아요. 내일 힘들어서 오늘은 낙지 젓갈은 내일 담기로 하고 오늘은 자제부리한 거 이런 거 이렇게 자제부리한 것도 아니지만 숨 많이 가는 건데 이런 것도 좀 정리하고 우엉은 안 사고 뭐야 여러 가지 나물 좀 사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네요.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슬슬. 해가 짧아졌어요. 아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저기 사람 많이 지나가죠? 지금 거기서 장봐 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엄청들 많이 내려갔거든? 와, 오늘 거기 갔더니, 강원도에서 가진 명란젓이 너무 좋은 거야. 싱싱하고. 세상에, 어제 방송에서 살 뻔했잖아요. 딱, 새까만 거, 손가락만한 거, 세 덩어리씩, 그릇에다 넣어서 8개 해가지고 5만 원이었거든. 100원 빠진. 근데 오늘 여기서 얼만 줄 아세요? 큰 젓갈통, 조그만 젓갈통 있잖아요. 수북히 담아고, 원래 3만 원인데 만 원씩 주는 거야 만 원씩 그래 한 사람 앞에 2개 이상은 안 팔아 여러 사람 논아 먹어야 된다고 그 장사하는 아저씨가 참 사람이 됐더라고 여러 사람 함께 먹어야 된다고 2개 이상은 못 드린다고 양해 바란다고 강원도에서 새벽에 느닷없이 그냥 왔는데 너무 잘 팔리니까 그 아저씨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래갖고 줄이 있잖아요. 얼마나
쓰는지 명란젓 줄을 아주 섰거든요. 저도 한 20분 섰다가 20, 30분 섰다가 사갖고 왔거든요. 얼마나 싱싱한지 몰라. 명란젓이 짜지도 않고 맛있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두부찜에도 넣고 콩나물국도 끓이고 계란찜도 만들고 여러가지 다 활용할 수 있는 영양식이라서 많이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골고루 과자도 사고 뭐 여러가지 장바 갖고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떡도 모시미 떡을 얼마나 맛있게 해갖고 왔는지 그 자리에서 인절미도 찰떡궁 찌면서 떡을 썰어주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떡만 해도 몇만원어치 샀네요. 냉동실에 넣어놓고 하나씩 끓여보고 마실 거라. 그래서 오늘 재밌게 장을 보고 왔답니다. 오늘따라 이상하게 장에 가고 싶어서 했는데 저기서 막 사람들이 뭐를 타가지고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보니까 장터 같아. 장터 1년에 한 번씩 장터 쓰잖아요. 근데 마침 오늘 아주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추석맞이 장터가 일어나서 너무 좋았네요. 아휴, 재밌었어. 지금도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네요. 이제 영상 끄고 또 이제 시작해 봐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또 힘든 시간이지만 추석맞이 하게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엄마들이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해피하게 재밌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 또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